이번 주는 소나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최근 대기 하층에는 습하고 더운 공기가 머무는 가운데 그 위로는 영하 15도의 찬 공기가 유입돼 전국적으로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오늘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대구와 경북에는 낮부터 밤사이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50mm로 세차게 내리는 곳에서는 시간당 30mm 이상으로 짧은 시간 매우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주변으로 강한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특히 도서지역과 일부 해안에는 바다안개가 유입돼 짙은 안개가 낀 곳도 있어 아침까지는 신경 잘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에서 16도에서 21도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의 기온 29도, 안동 28도, 포항은 24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소나기 소식이 있지만 낮에는 자외선이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오존 농도도 나쁨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서해상에서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우리 지역은 모레까지 구름이 많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21도, 청도 19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9도, 청도 28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19도, 김천 17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와 김천 모두 30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17도, 의성 18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28도, 의성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4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주는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겠고요. 모레까지는 대구와 경북 곳곳으로 소나기 소식이 잡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